엄마를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눈물이 나? 근데 우리 엄마 방울 소리가 들려. 부채 방울 소리가 들리는데 하다가 엎은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엄마가 부채 방울 소리가 계속 나. 신받았었어요? 그리고 신을 받고 엄마 뭘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냥 단지가 하나 이렇게 보여. 신을 모신 건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단지가 이렇게 하나 보이는데 그 단지가 우리처럼 이렇게 신의 단지가 아닌 것 같아. 뭐 단지가 이렇게 어두워 엄마. 제가 그거를 제가 너무 제가 제 인생을 너무 살고 싶어서 알면서도 외면한 게 있었는데 엎었어? 신받고? 아 네 근데 그 제 아이 신받고 엎었냐고. 네 엄마 자식 있지? 네 이 아이가 신의 벌전으로 엄마 애가 장애를 갖고 태어나야 된다 그래. 근데 얘 살아있어? 아니요. 태어날 때부터 너무 약하게 태어나서 태어나자마자 제가 앉지도 못하고 인큐베이터에 갔는데 최근에 그러면 그 단지가 엄마 혹시 애기 맞아요 유골이야? 네 애기 유골을 가지고 있는 거야 엄마 지금? 도저히 못 보내겠어가지고 제대로 저도 제대로 못 물려주고 안아주지도 못해서 그렇게라도 안아주고 싶었어요. 그래도 보내줘야지. 어떻게 보내요? 선생님 얘기라면 그래 내 얘기라면 나도 못 보내겠는데 그것도 보내줘야 이 아이도 또 좋은 부모 만나서 다시 태어날 수도 있잖아. 아 참 못 보내. 나는 이거 내가 어떻게 해줄지 모르겠지만 내가 우리 엄마 신엄마한테 물어서라도 우리 엄마 모시고라도 가서 애기 보내주자 엄마. 대로 보내주자. 보내줘야 엄마도 살고. 근데 엄마 지금 애기가 하나 그렇게 아픈 바람에 애기 그렇게 보내는 바람에 내가 품에 안고 저도 한번 못 물리고 그렇게 해서 보낸 바람에 엄마가 다시 둘째를 가질 생각도 못해. 또 그런 아이가 태어날까봐 또 이 아이가 나를 원망하진 않을까 해서 엄마가 얘를 못 보내 지금 둘째를 가질 생각도 못해 지금 그지? 근데 엄마 애기가 그래 엄마 이제 나 괜찮아 나 엄마 원망 안 해 그래 애기가 지금 엄마라는 사람 만나서 행복했고 고마워 감사하대 엄마 자식으로 태어나서 행복했고 엄마 최선을 다했다 그래 엄마 지금 엄마 최선을 다해서 엄마한테 다시 오고 싶대 엄마가 병원에서 와서 이렇게 나 들여다보고 그랬던 게 엄마 젖이었고 그렇대 엄마
이제 나 보내고 엄마 잘 살아도 텐데.